안녕. 사랑하는 우리 예쁜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우리 보고 싶은 예쁜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 꼭 손붙잡고 함께 지켜주셨던 지난 일주일이라고 전도사님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바로 무슨 날? 그렇지!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신나게 찬양하는 날, 하나님의 맛있는 말씀 먹는 날, 바로 주일! 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은 네모 우리 예꼬 예배로 왔어요. 우리 이곳에 앞에 앉아서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러 모인 우리 친구들을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 옆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 말씀을 주시면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오늘도 행복한 예꼬 나라 예배 속으로 전도사님과 함께 가볼까요? 좋았어요. 하나, 둘, 셋, 출발! 가자! 자, 우리 예꼬 친구들 준비됐죠? 어서오세요. 예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나라 꼬마 천국 예꼬.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우리 예꼬 친구들도 예수님 따라 고고씽.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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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불퉁불퉁 내 맘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 주신 하나님, 좋아 좋아 하나님, 좋아 좋아 내 맘에. 우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 주신 하나님, 좋아 좋아 하나님, 좋아 좋아 내 맘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하나님, 좋아 좋아 내 맘에. 사랑하는 우리 예꽃 친구들은 오늘도 예배하러 이곳에 왔어요. 그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새까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우리 마음 모두 모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바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함께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우리 마음 모두 모아 고백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들의 마음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운영해 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어린 마음들이, 예쁜 마음들이 엄마 아빠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나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시끄럽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어서 우리들이 함께 하지도 못하고 이 시간을 그리도 기다렸습니다. 예쁜 미소 또 반가운 마음들로 이렇게 함께 기쁘게 만났습니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처럼 우리 꼬마, 우리 예꽃 꼬마들의 아버지 하나님 천국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훗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반갑게 만날 수 있으려면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도와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으로 기뻐하며 또 우리 서로 만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들이 모두 다 같이 행복하게 여기는 아가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귀히 여기시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아가들의 머리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온라인도 집에서 드리는 우리 아가들의 머리머리에도 다 안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가들이 정말 주님의 소망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쁜 마음들 하나님께서 조각해 놓으시려고 하는 그 목적들이 잘 조각되어지는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 아가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 네. 하나님 어느새 아이고 더워 했던 여름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는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이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못 만났는데 오늘은 이렇게 기쁘게 만났으니 하나님 이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이전보다 더 복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아가들이 정말 기쁘게 찬양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돌아가 이 시간을 또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같은 이 마음 속에서 우리 엄마 아빠들도 하나님 기도를 다 새롭게 하여 우리 아가들 위하여 더 기도하는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안전으로 아멘. 잘 보듬어 안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예쁜 전도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가들의 마음마음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가들을 키우고 싶은 그 마음마음마다 잘 아버지 하나님 심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꽃들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에도 힘주시고 또 우리 듣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기쁘게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꼭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예고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니까 전도사님하고 한번 인사 또 나눠봐야지. 준비. 예고 친구들 어디 있나? 여기. 오늘은요, 우리 반가운 친구들, 또 우리 코로나 중간에 우리 대면 예배 했을 때 잠깐 만났던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전혀 못 만나고 코로나 전 작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우리 친구가 이제 뿅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만큼 커가지고 아장아장 걸어서 여기에 온 우리 친구도 있네요. 우리 불러볼게. 한번 유주는 어디 있나? 여기! 우리 뒤에서 안 보이실 거예요, 그죠? 세상. 근데 유지가야 손을 이러고 있네요. 그치요, 그죠? 잘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예고 친구들 전도사님하고 예쁘게 인사해볼게요. 예쁜 손 모아서 배꼽 손! 다 같이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따라해보자.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오늘도 왔어요. 왔어요. 엄마 따라. 오빠 따라. 아, 뿡뿡 자동차 타고. 아, 뚜벅뚜벅 걸어서. 예? 그 나라, 예. 왔어요. 왔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꼭 만나주세요.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세요.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 지금 따뜻한 엄마 품처럼 하나님이 안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맛있는 말씀 꼬르륵 뭐야? 말씀 먹고 싶대. 배고픈 것처럼 말씀 고프대. 얼른 말씀 먹으러 가볼까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먹으러 갈 때 무슨 찬양하더라? 하나, 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참 좋은 말씀, 참 좋은 말씀 들려주세요. 두 눈 얼마만큼 두 눈 반짝 뿅뿅 마음도 활짝 준비 됐어. 요케이 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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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가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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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길까? 어디 숨겨야 되지? 어디 오랜만에 어디에다가 숨겨야 되지? 그렇구나. 안정이 까물까물 엉덩이 뒤로 슉. 준비됐어요. 손가락 성경 우와 나오기 준비됐어요. 좋았어요. 준비. 손. 오늘은 어떤 맛일까? 오늘은 무슨 맛일까? 되게 되게 맛있는 거 했으면 좋겠다. 그치? 준비. 손. 가라. 성. 나! 와! 벌써 나왔어요? 나! 와! 랩! 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왔어요? 나왔어요? 오, 나왔어요! 혼자서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야만 돼요! 누가 있어야만 돼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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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요 입술로 말씀을 꼭 읽어주지 않으시면 우리 아기들 몰라요! 엄마 아빠 준비되셨죠? 엄마 아빠 예쁜 귀에 정글. 엄마 아빠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절 말씀 아 메모할 거야. 무슨 맛이 나올 거냐? 전도사님하고 우리 친구들 그거 집에서 먹는 거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알았지요? 자,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자. 아니, 말씀 속으로 처음으로 들어갈래요. 준비.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어, 아까부터 이 아저씨 왜 계속 나오는 거야? 이상하네. 머리도 길고 속 코스튬도 길고. 어, 이 아저씨 뭐 하는 걸까? 이 아빠, 이 아저씨 뭐 하는 걸까? 굳이 이 와요. 이 아저씨? 뭐 하고? 뭐 한다고? 아저씨, 아저씨 공부하고 있어요. 아저씨, 아저씨 읽고 있어요. 무엇을 읽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는 아저씨 이름은? 전도사님 따라서 해보자. 에스라! 해볼까요? 시작! 에스라! 맞아요. 에스라 아저씨, 에스라 아저씨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사람이었어요. 오, 열심히 읽어야 돼. 내가 열심히 읽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들한테 전해줘야지. 에스라 아저씨 오늘도 오늘도 말씀을 읽어요. 자, 아저씨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네요. 아저씨, 아저씨, 사람들 앞에. 오, 야, 여기 다 와봐. 여기 예고나라 친구들도 다 모였네. 어서 와봐, 어서 와봐. 오늘 에스라 아저씨가 말씀 가르쳐 주신대. 진짜? 우리 친구들도 모인 것처럼 사람들이 에스라 아저씨 앞에 쏙 앉았어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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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꼭 잡고 함께 해주신답니다. 에스라 아저씨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 어머 하느님이 말씀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래. 어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다른 데 가서는 저기 학교에서나 저기 마트에서나 저기 회사에서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들을 수가 없었어. 근데 에스라 아저씨가 말씀해 주니까 귀 쏙쏙 들리네. 사람들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꼭 지켜서 이 세상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에스라 아저씨 열심히 알려주셨대요. 어? 와!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나는 이제 신났어. 너무 좋아. 아유, 행복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뻤어요. 세상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대잖아. 너무 신난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아저씨 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때때로 마음 아프게 한 적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동생에게, 누나에게 화도 내고 욕심도 부리고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장난감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벌하셔요. 하나님 마음이 슬퍼요. 에스라 아저씨 말씀하셨어요. 어떡하지? 나도 막 거짓말 했는데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하나님보다 내가 돈 더 모으는 거를 더 원했는데 어떡하지? 사람들이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주일. 오늘이 누구로 무슨 일이라고요? 주일! 바로 주일!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기뻐하세요. 그러니 감사하세요. 다시금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은 신났어요. 우리 에스라 아저씨와 느헤미 아저씨가 하는 말에 힘을 얻었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 예꼬 친구들처럼 이렇게 예꼬 날아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신났어요.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고 모두 모였어요. 와, 신난다. 맛있는 말씀도 많이 먹었으니 이제 배도 부르게 맛있는 것도 먹읍시다.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처럼 함께 모여 교제하며 함께 모여 이야기하며 함께 모여 즐거워했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 통해서 다시 힘을 얻었어요. 사람들은 다시금 예배와 말씀으로 기운을 얻어요. 예배와 말씀으로 힘을 얻어요.
예배와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꼬 친구예요. 예꼬 친구들 이거 뭐 읽었어요 지금? 저거 뭐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예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기쁨으로 들어요. 매주마다 맛있는 말씀. 오늘은 무슨 맛일까? 테레비 속에 들어갈 것 같아요. 테레비 앞에 앉아서 막 먹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예꼬 친구들이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먹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으로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예꼬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 말씀 어려서부터 마음에 쏙 담고, 그러나 더 중요한 우리 영화부 친구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에스라처럼 전해주는 우리 집에서 전해주는 엄마 아빠가 너무 중요해요. 엄마 아빠의 입술이, 엄마 아빠의 손이, 엄마 아빠의 눈이 없으면 우리 아기들은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영화부 전도사인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꼬 친구들한테 전하지만, 주일 말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정에서의 모습이, 가정에서의 노력이, 가정에서의 애씀이 너무너무 귀한 일임을 우리 엄마, 아빠가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된 가정이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대는 저희 때보다 훨씬 더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울 시대예요. 그 시대 속에서 누구를 믿고 누구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아기들이 말씀이 있어야 해요. 그지요? 사랑하는 예고 가정가정마다 이 말씀이 가장 가득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드러나기를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예쁜 손 모아 기도 선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말씀 먹었어요. 말씀 들었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쁜 손 모아 기도 손.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예꼬 친구들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예꼬 친구들 저 영상 네모네모 영상 앞에 앉아있어요. 하나님 그 가정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담겨져 우리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루하루 그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우리 예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